2001년생, 만 20세, 전국 최연소 타이틀을 가진 최인호 구의원 당선인이 관악구에서 활동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인지 뉴스앤이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사실 젊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젊으면 책임감이 없을 것이라거나 아니면 진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그런 게 선거에 있어서 많이 약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 믿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드리고 또그 선택이 후회가 없도록 자랑스러워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허위 예산 전액 삭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 편향 공교육 추적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관악구 더불어 으뜸 관악구 구정비전 교체였습니다. 관악구에 인원고등학교 사상 주입 사건이 있었고, 관악구에서만큼은 다시는 제2의 제3의 인원고등학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부터 전교조 교사들의 공교육 정치 편향을 추적 감사하는 것이 관악구가 발전해야 그리고 교육이 바뀌어야 또 대한민국도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악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치 편향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발견 즉시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징계를 내는 것이 제가 내세운 정치 편향 공교육 추적 감사입니다. 관악구민들의 선출을 받은 선출직 구의원이라면 관악구민들의 혈세에 무게감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구의원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관악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거든요. 관악구민들의 혈세가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고 집행돼야 하는 곳에 집행돼야 된다. 그래서 허위 예산 전액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 구정 비전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관악구를 대표하는 슬로건인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과연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구정 비전이 관악구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관악구가 민주당 세가 조금 강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관악구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으뜸 관악구, 심지어 당 명과도 흡사하고 당 색과도 일치합니다. 그런 특정 정당의 당명과 당색이 반영된 구정 비전으로 관악 구민들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 관악구는 저런 이미지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관악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정 비전을 만드는 게제세 번째 공약입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협업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민주당에서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찬성을 할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민주당의 찬성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의회의 역할이 구청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견제할 거는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치할 거는 같이 협치하는 게 제가 해나가야 될 방향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소에 대한 불신이 뭐 책임감이 없다거나 진중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잠식을 하려면 제가 더 책임감 있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허위 예산 전액 삭감, 정치 편향 공교육 추적 감사, 그리고 구정비전 교체는 제 4년 임기 동안 민주당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의정활동이 끝났을 때에는 저 친구는 젊지만 정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